2016년도 하반기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이 운영됐습니다. 지난 1일 공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6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와 성매매 예방 방법 및 피해 대응 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양성평등 기본법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력 유형별 예방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에 공주시는 지속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